사실을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아니라 세상이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중계, 현장 생중계를 거부하면 이것 역시 거부해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저쪽 사람이라고 할 텐데 저들은요 이 제대로 열리면은 관뚜껑이거든요, 관뚜껑. 이를테면. 맞습니다. 관뚜껑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죽어야 돼요. 이것이 탄로나면은, 밝혀지면은. 살 수가 그렇기 없죠. 때문에, 어차피 죽을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재검표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며, 재검표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무혐의로 할 것이라고 정해져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는 이 재검표로 승부가 날 거라고 절대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대로 된더큰 싸움으로 가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발판 삼아서 더큰 재판소, 더큰 재판소라는 것은 이제 국제감사단이 이렇게 하는 과정을 보고, 아, 이것은 이 재검표 한다고 이 수작을 한 것만, 하나만 봐더라도 이것은 선거무효 사유가 된다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더 이제, 말씀을 조금 더 정리하면은, 이게 마지막 싸움이 아니고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쪽은 이미 관뚜껑을 여는 그런 종류의 시합이기 때문에, 절대 그냥 순순하게 정규 보전 신청인 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이경복 회계사님의 주장이고, 그 다음에 무조건 수개표만으로 재검표를 대신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모든 그런 재검표 과정을 거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검증 과정에 대해서 실시간 국민에게 중계하는 그런 것도 거부하면은 모든 걸다 거부해야 되고, 저쪽은 거의 마지막 그런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로 가지고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순진하게 믿지 말고 더큰 게임인 국제사법재판소나 이런 부분들의 개입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경복 회계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재검표에 대비해서 변호인단이 좀 준비해야 될 그런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제가 이렇게 볼 적에는 이게 변호인단의 임무가 막중한데, 따라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변호인단 변호사님들은 이제부터 다른 일 하지 마시고 지금 뭐 시위 현장에도 가시고 뭐 유튜브 방송도 출연하시고 하는데, 준비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모든 정력을 이 변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도 보면 변호인들 중에는 왜 저렇게 나가서 저럴까? 그 준비하기도 바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당장 그 성명 준비 명령서가 떨어졌으니까 이에 대한 완벽한 법리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따라서 그 재고, 결론적으로는, 그 재검표를 대법원에서 제시하는 대로 수용을 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를 그 조건을 지금 정해놔야 된다고. 대법원 측에서 이렇게 할 것이다. 할 거냐, 안할 거냐 할 적에는 우리가 이미 정해놔, 그 자리에서 급하게 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마지노선을. 이것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고 이런 경우에는 재검표를 거부해야 된다. 아주 중요하네요. 그 거부하는 법리를 완벽하게 세워놓고 홍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칫하면은 재검표하자고 그렇게 아우성치더니 막상 밥상 챙겨놓고 재검표하자 그래 하자 하니까 뭐 삐쳐가지고 않는다. 분명히 저렇게 몰고 갈 거란 몰고 말이에요. 그렇기 가겠죠. 때문에 재검표를 거부하는 정당한 이유를 아주 명료하게 법리를 세워서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될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 경우가 닥칠 거니까 그 준비를 하고 또 만약에 뭐 그럴 리는 거의 없겠지만은 재검표를 수용할 만한 조건이어서 수용을 한다 쳐도 또 하나 이 함정은 뭐냐면 그 공직선거법 몇 조에 보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위법을 했다 하더라도, 위법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선 무효 또는 선거 무효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경우에는, 요게 아주 맹점이거든요. 실수도 했고, 잘못도 했어. 오케이, 세상에. I agree with you.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선거 무효로 판단할 만큼, 그만큼 중대하고 심각하진 않아. 그렇게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렇게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럼 아주 상당히 배려하는 척 하면서,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최종 선거할 적에 보면은 한참 괜찮게 나올 결론이 나올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그 마지막에는 했듯이 이 지금 법관들이 하는 머리가 제가 볼 적엔 그런 충분하네요. 계획을 하고 절대 승소할 수 없습니다. 절대 재검표를 우리 조건에 맞게 해준다 하더라도 finally, 우리는 패소하게 돼 있어요. 이 코트에서는. 예, 오늘 이경국 회계사님 말씀은 재검표를 수용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현재와 같은 대법원 구조에서는 결국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 뭐 이런 관리 부실이 있고 저런 게 있더라도 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는 바라바라바라바라 이렇게 해서 아마 패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덫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재검표를 앞두고 반드시 변호인 다리 중지를 모아가지고 마지막으로 대법원과 재검표에 응할 때 최대한 이선 정도까지 무너지면 우리는 아예 재검표를 수용하지 않는다. 그런 마지노선을 예, 설정해놔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이제 예를 들은 것이 만일 수개표로 끝낼 거면은 재검표를 단호히 거부해야 되고 또 만약에 핵심 증거를 대법원이 증거 보존 신청의 대상에 넣어주지 않으면 그건 재검표에 거부해야 되는 것이고 또 현장 생중계를 거부하게 되면은 재검표를 거부해야 된다. 이런 몇 가지 등의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의 좀 똑똑한 그런 변호인 다리 아주 거대한 악의 세력, 극악 세력과 지금 우리가 싸움을 하니까 한치의 그런 틈을 보이지 않고 마지막까지 단호하게 이렇게 준비해서 결국은 싸워야 된다. 이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